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조실록 제55부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때는 1392년 8월 새 왕조는 세자 책봉에 대한 논의 끝에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올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자 책봉과 더불어서 동시에 새 왕조를 개창하는 데 기여했던 이들에 대한 공신책봉도 이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고려 구신들에 대한 숙청작업 플러스 그 다음에 세자책봉 플러스 그 다음에 개국공신책봉작업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이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는 정도전, 조준, 남은, 이지란 등 태조의 최측근 인물들이 1등 공신의 책봉이 되겠죠. 자, 근데 백응령처럼 태조하고 친분이 있었을 뿐 딱히 혁명파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1등 공신에 책봉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공신 책봉이라는 게 꼭 공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공적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딱히 기여한 바는 없는데 정권 차원에서 나름 포섭하고 싶은 인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포섭하기 위해서 공신을 책봉해주는 것 또한 하나의 정치적 전략에 해당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조는 백응렴을 1등 공신에 책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백응렴이 정말로 공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백응렴이 원로 대신이고 좀 나름 이제 중도파예요. 완벽한 중도파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자, 그래서 이런 백응렴 같은 원로 대신을 1등 공신으로 포섭을 함으로써 새 왕조가 단순히 혁명파만의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눠먹는 그런 성과금 잔치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새 왕조의 협조할 의사가 있는 중도 세력은 얼마든지 포섭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가 이런 조처를 취하게 된 건데 당시 공신들에게 주어진 특전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1등 공신들의 경우에는 토지 150에서 200결, 그 다음에 또 2등 공신들의 경우에는 토지 100결 정도를 하사를 받았는데 공신들이 하사받은 토지, 사실 이거 과전이 아니에요. 이게 과전이 아니고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정도 분량으로 줬다는 거죠. 여기다 플러스로 직급에 따라 받는 과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대한 재산을 받았는지를 갖다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역성혁명이라는 게 국가를 위한 대업으로 하는 거는 맞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공짜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맨입으로 일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챙겨 먹을 건 어느 정도 챙겨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한 그런 토지들을 받게 되고요. 이게 또 어느 정도냐면은 당시 왕자들한테는요 세습 가능한 토지를 안 줬어요. 즉 사후 반납이 원칙인 과전을 보통 한 100결 정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1등 공신들의 경우에는 왕자들보다 더 많은 거의 뭐 심한 경우에는 두 배수에 가까운 포상을 받은 거고 2등 공신들의 경우에도 거의 왕자들이 준하는 그런 포상을 받았으니 정말 파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상의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해놓은 표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료를 토대로 정리를 한 거니까요. 사료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석을 따라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공신 명단을 놓고 보면요. 1등 공신에 백응렴, 조준, 김사영, 정도전, 이재이화, 정익의 이지란, 남은, 장사길, 정총, 조인옥, 남재, 조박, 오몽을, 정탁 등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정도전이라든가 조준이라든가 이지란, 남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이성계 최측근 혁명파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재나 이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이성계 친인척들이니까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응렴이나 김사영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제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확고무동한 혁명파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인물들도 전략적인 안배 차원에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등 공신에 여기 이제 박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영규 정몽주를 척살한 공로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인임을 몰락시키는 데 있어서 서곡을 올렸던 조반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삼등공신에 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좀 특기할 만한 이름은 조영무죠. 조영무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효생, 심효생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심효생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등으로 나눠가지고 공신들을 책봉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공신책봉이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공신들이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몹시 또 불만에 차이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왕자들이었습니다. 그좀 전에 도표를 보면은 알수 있다시피 여기 왕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가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한씨 소생의 왕자들은 이방과나 이방원처럼 개국에 기여한 바가 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같은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지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씨 소생 왕자들은 가뜩이나 세자책봉 문제에서도 이방석에게 밀린 것이 정말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었는데, 공신책봉에 있어서도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포상 역시 공신들에 비해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세자책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신책봉이 같은 날 있어가지고 뭐가 먼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두 개가 비슷하게 진행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밀리니까 좀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적어도 둘중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한씨 소생의 왕자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차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고 이제 누구한테 원망의 화살을 돌리냐면은 이 모든 것이 계모인 신덕왕후 강씨와 자신들의 세력을 두려워했던 일본 공신들의 농간이라고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신덕왕후 강씨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표명하는 쪽으로 선회했던 정도전 요쪽에 이제 원망의 화살이 계속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태조가 직접 내린 만큼 당장 그들에게 이걸 항의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항의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분을 삭히면서 참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한씨 소생의 왕자들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마음속으로 삭히면서 일단 조용히 숨죽이고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왕자들이 뭐 시끄럽게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성계 예상이 또 맞기도 했어요. 뭐 치과 놈들이 뭐 하면은 어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세자책봉 문제와 공신책봉 문제를 끝낸 조선. 태조에게 있어서는요, 중대한 숙제가 또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새 왕조의 국호를 새롭게 정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조선이란 표현을 계속 안 쓰고 새 왕조라는 표현을 자꾸 썼는데 왜냐면 아직까지 국호를 고려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고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거시기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태조가 즉위하면서 전에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국호는 기존의 고려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심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당연히 새 왕조에 맞는 국호를 새롭게 정하는 것이 순리일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새 왕조의 개창이라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나름의 인정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와 이웃해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영토와 인구 자원을 보유한 명제국이 있는 한 현실적으로 볼때 그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뭐 자존심 상한다, 사대주의에 찌들었다, 그렇게 보실 게 아닌 게,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국제관계에서 힘의 강약은 정말 너무도 이거는 자명한 논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회에서도 한국 대통령이 당선됐다.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이거는 어느 당에서 당선이 됐든지 간에 제일 먼저 간 데는 뻔해요. 미국에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인준 받으러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물론 미국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인준한다고 친다 그런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거의 그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그걸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 문제를 항상 자존심만 가지고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혁명파 세력은 새 왕조를 개창하자마자 조반을 명예 사신으로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견됐던 조반은 1392년 10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개국된 다음에 대략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당시 명제국의 홍모제의 공식적인 반응은 뭐였냐? 일단 새 왕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사실 홍모제라고 해서 고려에서 일어날 역성혁명의 가능성을 전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하 위화도 회군 이후부터는 이걸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명에서도 반응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게 일어났구만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단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역성혁명의 가능성을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명제국 입장에서는 결국 일어난 일이 일어난 셈이었으니까, 새삼 놀랄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홍무제는 별다른 비판 없이 이성계가 새로운 왕이 된 것을 인정한다고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홍무제의 칙서에는 서두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왕씨가 왕이 된 건, 이씨가 왕이 되건, 이 모든 것은 다 천명에 의한 것이다. 뭐 대략 이제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해요. 하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왕조의 개창 또한 하늘의 순리가 아니겠냐 하면서 이렇게 좀 좋게 좋게 풀어나가죠. 그러면서 또 이미 이씨 왕조가 한참 잘 통치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천명이 아니냐면서 또 이성계를 추켜 세운 듯한 말도 좀 해줘요. 그러나 말미에는 홍무제의 성격이 또 나오는데 하여튼 이 아저씨가 말미에 뭐라고 쓰느냐면은, 영토나 잘 지키면서 간사한 짓을 하지 마라. 이런 상당히 좀 미묘한 구절을 또 써놓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홍무제가 뭐라고 얘기인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부에서 고려국 도평 의사사에 차자를 부송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예부는 명제국의 예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외교부죠. 여기서 고려국의 도평 의사사, 이게 나중에 이제 의정부가 되는 겁니다. 아, 당시 이제 고려의 최고 정무기구였죠. 여기에다 이제 차자를 부송을 하는데, 그 칙지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아, 그러니까 예부를 통해서 황제의 칙지가 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칙지에 뭐라고 써놨냐? 천지의 사이에 백성들을 주재하는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는데, 혹은 흥하기도 하고 혹은 패망하기도 하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그 사만은, 여기서 말하는 사만은 한반도에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사만은 마흔 지난 변환만 말하는 거였는데, 이게 의미가 점점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 만들어진 국가를 그냥 통칭해서 사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사만은 왕씨가 망하면서부터 이씨가 계책을 쓰니 천태만상인 것이 벌써 몇 해가 되었는데, 지금은 확연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모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미 몇년 전부터 사실상 이성계가 다 하지 않았냐? 너네 어차피 뭐 이거 정해진 수준 아니었냐?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그런 식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하 사료 내용을 보면요. 왕씨가 옛날에 사만을 차지했던 보답도 또한 그랬으니, 이것이 어찌 왕씨가 옛날에 일을 잘하고 이씨가 오늘날 계책을 잘 쓰기 때문인가. 상제의 명령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천명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순리대로 이제 흘러간 거니까 나는 뭐 여기서 딱히 비판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만의 신민이 이미 이씨를 높이고 백성들에게 병화가 없으며 사람마다 각기 하늘의 낙을 즐기니 곧 상제의 명령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성계에 대해서 좀 이제 추켜 세우는 말을 해주죠. 너가 이제 잘해가지고 지금 사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있지 않냐? 그럼 뭐된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뒤끝이 나오는데, 비록 그러하나, 금으로는 본강을 조심하여 지키고, 자, 영토를 잘 지키고, 이게 근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영토를 잘 방어라는 뜻이 아니라, 뒷구절을 보면 제가 볼때이 뜻인 것 같아요. 그 뒷구절이 이렇게 써 있죠. 간사한 마음을 내지 말면 복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너네 국경선 넘어가지고 우리 영토를 넘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영토 확장을 생각하지 말고 간사한 마음 갖지 말라 이거예요. 즉 야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네는 계속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하고 한판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또 갈무리를 해가지고 집어넣게 된 거죠. 그대 예부에서는 짐의 뜻을 알리라. 이 구절은 이제 명예 홍무제가 자기 그 예부에다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부를 통해서 고려의 이제 도평 의사사에 전달이 된 칙서의 내용이 이러한 건데, 전반적으로 새 왕조의 등장을 인정을 하면서도 뭔가 좀 이제 뒤끝이 남기는 그런 거시기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당시 동아시아 초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명 제국의 인정을 받았으니 새 왕조의 개창은 매우 순조롭게 시작이 되었다 할 수가 있겠죠. 태조는 즉시 자신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정도전을 명 제국에 파견해서 담례를 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는 담례의 목적도 있었지만 조정의 핵심 브레인인 정도전이 직접 명 제국에 가서 현지 정세를 살펴볼 목적도 겸했다라는 거죠.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아마 이제 대외 관계를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초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 명제국하고는 싸우지 않는다. 왜냐면 지나간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였던 옛 조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영토를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던 고구려, 다 누구한테 망했냐면은 중국하고 전쟁하다 망했어요. 그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어요. 중국하고의 전쟁은 당장은 우리가 선전을 해서 이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놓고 봤을 때, 고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손과의 관계를 좋게 좋게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요금 제국하고도 뭐 싸운 적도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죠. 몽골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싸웠지만, 나중에 이제 부마국이 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중원에 들어간 국가하고는 싸우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평화관계를 갖고 있는 게,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라는 게 어느 정도 데이터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조선도 처음 시작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서 시작을 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사대주의 있고 그런 것만 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나간 역사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 했던 거예요. 다만 아직 서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이는 아니니까, 좀 이제 어느 정도 경계하는 마음,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었겠죠.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명에서는 새 왕조의 이름을 어떻게 고쳤는지 알려달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명에서 이렇게 운을 떼주면서, 태조 입장에서는 짐을 하나 덜었죠. 자기가 이미 한번 공표를 했잖아요. 고려를 그렇게 유지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입으로 또 바꾸겠다고 말하기가 좀 거시기했는데, 정말 타이밍이 좋게 명에서 뭐라고 바꿨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국호로 바꿀 수 있는 건수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랜 논의 끝에 조정의 신하들은 새 왕조의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게 돼요. 근데 이게 조선으로 정한 이유가 뭐였냐에 대해서 뭐 직설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볼때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그거 같아요. 기자 동래설이 있죠, 그죠?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조선의 문물을 전수해줬다. 아마 이제 이거를 모토로 삼아가지고 조선에서, 당시 이제 조정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해봅니다. 즉, 기왕지사 이제 중국에 있는 나라하고 중원국가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선진 문명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배울 건 배우자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사대주의를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조선이 흥선 대원군 시절에 쇄국 정책해서 서양의 선진 문물을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는 비판하시면서, 이때 당시 조선이 중국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짝 고개를 숙여가지고 몸을 낮춰서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 부분은 이상하게 또 희한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당시 조선도 그냥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당시 최고 선진국이 명제국이었으니까, 명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 나라 이름도 기자 동래설에 근거해가지고 아마 조선을 지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자 동래설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냐 하면은, 좀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현실성이 없는 얘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시대 사람들한테 그게 실존했던 사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중국을 보고 배우겠다, 그런 이제 의지와 각오를 갖고 있었다는 게좀더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조선이랑 국호를 정하게 된 계기가, 그게 무조건 기자 동래설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기자 동래설도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이지만, 그거 말고 이제 또 하나 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반군 조선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왕조를 개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고려가 그 나라 이름을 옛 고구려에서 이제 따온 거잖아요. 고구려도 사실은 나라 이름이 고려였어요. 이것도 나중에 장수왕 때 이후로 가면 고려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따온 게 고려 왕조라는 거죠. 그러면 고려 왕조보다 좀더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좀 앞에 있는 왕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름을 따와서 계승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살짝은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또 의외로 먹혀들기 쉬운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새 왕조의 집권 세력, 혁명파 세력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조선이랑 국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단계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자 동래설로서의 그런 조선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단군조선,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로서의 그런 의미, 두 가지가 이제 다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이 조선이랑 국호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제 이것을 명제국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정의 대신들은 약간은 소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명의 황제인 홍무제가 이게 여간 깐깐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잘 알아요. 정말 고려 말기 때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호되게 당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알려달라고 했기로서니 마치 통보하듯이 우리 조선으로 정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라도 빈정이 상하는 홍무제가 트집을 잡을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사료 내용을 보면요. 당시 이제 조선에서 명에다 국서를 보냈는데 그 보낸 국서의 내용이 뭐라고 써 있는지 볼게요. 이렇게 써놨죠. 삼가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소방, 자 이제 앞으로 소방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스스로 이제 낮춰가지고 소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기왕 배울 거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배우자. 뭐 이런 취지도 좀 어느 정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소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왕씨의 후손인 요가 혼미하여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하는데 이르게 되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곳이 없었습니다. 요사이 황제께서 신에게 권지국사를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를 묻게 되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 왕조의 이름을 정하게 됐던 계기가 물론 어차피 정할 생각이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1차적인 계기가 명에서 뭐라고 이제 국호를 정할 것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료 내용을 보면은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를 세우는 것은 진실로 소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겸양의 표현을 쓰게 돼요. 이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선과 화령 등의 칭호로서 천총에 주달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제가해 주심을 바라옵니다라고 돼 있죠. 즉 객관식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뭘로 정할 거다라고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1번, 2번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찍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갔다라는 거죠. 뭔가 좀 이제 찜찜하면서도 거시기한 느낌이 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결국 고민 끝에 조정의 대신들은 조선과 화령 두 개의 국호를 정해서 홍무제에게 둘중 하나를 선택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해요. 아,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화령은 이성계의 고향이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함흥을 이제 이때 당시 화령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이제 새 왕조가 원했던 것은 당연히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랑 국호로 정하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홍무제가 성격이 보통 특이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좀 빈정상하는 일이 되지 않겠냐? 괜히 이거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트집 잡히지 않게 좀 조심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국서를 받아본 명제국 역시 우리의 의도를 모르진 않았겠죠. 그래서 심술이 많기로 소문난 홍무제는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트집을 잡지 않고 나름 흔쾌하게 조선으로 국호를 정해주게 되었다는 거죠. 아,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문사 한상질, 여기서 한상질이라는 사람 이름을 좀잘 기억해 두세요. 이분의 후손이 나중에 크게 한건 해요, 뭔가를. 자, 한상질이 와서 예부의 자문을 전하니 임금이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은혜를 살해하는 예를 행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본부의 우시랑 장지 등이 홍무 25년 윤 12월 초 9일에 삼가 성지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의의 국호에 다만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명에서도 모르진 않죠. 얘들이 그렇게 객관식으로 두 개를 가져오긴 했는데 뭘 원하는지를 몰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이란 것을 조선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조선을 원하는 이유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자 동네설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조선이란 국호를 정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명제국 입장에서도 딱히 나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긴 해도 아마 이거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실무협상 하면서 그 물밑 작업으로 다 얘기는 오갔을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명제국의 홍무제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객관식으로 둘 중 하나 선택해달라고 한 건데 사실은 우리는 원하는 건 조선이다. 그렇게 이제 이미 물밑에서 다 얘기가 끝났을 거고 홍무제도 대강 알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마치 선택하라고 선택해달라고 그렇게 보내주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이제 찍어주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조선과 명의 관계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돼요. 즉 조선이 명한테 뭔가 허락을 받는 방식을 자꾸 구하는데 그게 엄격한 의미에서의 허락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는 다 사전에 정해놔가지고 명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는 거고 물밑에서 다 얘기는 오가는 거죠. 그리고 거의 웬만하면 조선이 원하는 쪽으로 명해서 찍어주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신으로 갔던 한상질이 귀국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었고 태조는 이제 큰 짐 하나를 덜게 되었다면서 무척 기뻐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조는 나라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또한 바꾸게 됩니다. 전에 잠깐 한번 언급드렸죠. 왜냐하면 왕의 이름은 독야청정 정말 홀로 빛나야 되는 건데 왕만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요. 그래서 이성계의 이름이 이룰성체에다가 개수나무 개처잖아요. 이게 또 너무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성계의 이룰성자와 개수나무 개자를 일반 백성들이 못 쓰게 막아놓으면 언어 생활에 너무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피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성계는 결국 어떻게 하냐?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예인처럼, 그죠? 연예인들처럼 자기 이름을 일단 개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은 아침 단자로 바꾸게 되면서 이제 이성계가 아니라 이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입법에 근거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피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부모님 함자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웠냐가 좀 표가 나요. 예를 들자면은 정말 못 배우신 분들, 죄송하지만 정말 못 배우신 분들은 제 이름이 김영준이다. 이게 아버지 성함이다라고 했을 때 못 배우신 분들은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아 김영준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김자 영자 준자 되십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아시는 분들이에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김영자 준자 되십니다. 왜냐면은 피휘예요. 이름을 피하는 거지 성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자는 사실 어디다 붙이는 거냐면은 이름에다만 붙이는 거지 성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성계는 새로운 이름 이단과 함께 새로운 국호 조선을 정하면서 새 왕조의 시작을 여는 문을 활짝 열어제끼게 됩니다. 이제 이단은 고려 왕조와 완전히 결별하고 새 왕조 조선의 진정한 태조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찜찜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무려 자국의 국호를 정하는 문제를 명제국에게 승인을 받다시피 하면서 정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확실히 이전 왕조들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다면은 특히 오늘날의 이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봤을 때는 아니 이거 너무 존심 상하는 행동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대가 없어도 이렇게 올 수가 있냐? 라고 그렇게 이제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보면은 이때 초강대국인 명제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특히 성깔 요상하기로 소문난 홍무제의 비위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조선 전기, 적어도 전기의 외교는 굉장히 현실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형태의 외교로 가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이제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보면은 저거 완전 매국노스러운 발상 아니냐 뭐 그렇게도 비판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어느 쪽으로 평가하든지 그거는 각자 평가하는 걸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세 부대에 담는 과정에서 정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게 뭐냐? 고려의 구세력들을 어느 정도 숙청을 했는데 정작 누구는 아직 못 건드렸냐면은 왕씨들은 아직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씨들이 가장 껄끄러운 존재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 왕씨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 왕씨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